흔히 막 여러 선생님들 보면 뭐 돈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하나 올렸었죠. 네.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샀을 때 또 돈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액세서리? 아. 네. 어떤 거예요, 그게? 이게 정말 그걸 파헤치자면은 뭐 사주를 다 봐야 돼서 뭐 너는 금이 어울린다, 뭐 은이 어울린다, 금이 어울리지만 저는 금 색깔이 싫어요. 그럼 백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조언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정말 그냥 뭐 사주를 뭐 흔히 말해서 상담을 하다가 이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내가 가장 간단한 거. 사람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팔찌를 좀 차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의 복이 없는 사람은 팔찌 같은 걸 좀 차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결정을 좀 못 하시는 분들. 결정장애? 결정장애.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시계 쪽에 차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손가락별로 좀 알려드리면. 아니, 팔찌를 시계 쪽 차요? 응. 시계 대신 팔찌를 차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시계를 차면 좋고, 만약에 시계가 좀 거부스럽다 그러시면은 여기에다 팔찌 같은 걸 하나 차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가락별로 좀 알려드리면은, 내가 뭔가 명예가 좀 모자라다 하신 분들은 검지. 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기운이 좀 모자라다, 그럼 팔찌도 팔찌지만 여기 중지. 아, 중지인가? 접지 마요. Fuck you. Fuck you 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웨딩링 많이 차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돈이 세. 막 벌어도 벌어도 맨날 없어. 그러신 분들은 여기. 그렇게 차면은 훨씬 더 내가 사주에 모자란 기운을 조금 채워갈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이 들어오고 내가 재물의 상승을 위한다. 괜히 이게 최고라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여기다 차세요. 엄지손가락에? 네. 그러고 나시면 내가 금전적으로 수직 상승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나도 빨리 빼야지. 바로 빼서 차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액세서리를 활용한 나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반지 맞추러 가야 돼. 둘, 셋, 짠!